우리 인간 사회에서 누가 나를 해치면 그리고 큰 손해를 입었으면 복수를 합니다. 그렇죠? 복수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복수라는 것은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죠.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복수를 해야 되는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암이라는 병이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생기는 다른 질병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적 복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죽이든지 하여튼 아주 아주 큰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속이 시원해.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고 또는 큰 손해를 입힌다고 해서 시원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순이 우리에게는 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원수를 그렇게 죽이든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든지 해야만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치료법은 세상 복수와 같습니다. 이놈의 암이 생겼으니 이 자식아, 나는 칼로 떼내거나 어떻게 해야 돼? 독약을 먹여서 항암 치료로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사선으로 태워 죽여. 그래서 이 세상 복수는, 우리들의 복수는, 조건적인 복수는 악을 무엇으로 갚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조건적 복수, 우리 인간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사고방식이, 모든 조건적 사고방식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뉴 스타트는 우리가 암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이런 조건적이 아니고 무슨 적이에요? 무조건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복수를 한다 하는 방법은 그 나의 원수 암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뉴 스타트에 오셔서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긍정적인 뜻을 품고 있으면 유전자는 긍정적으로 회복하게 돼 있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암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적인 사고 방식에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을 무서워하고 암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암도 본래는 내 세포입니다. 내 세포예요. 그리고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암세포로 변질시켰게?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미워한다는 것은 또 암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네,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든 내가 문제예요. 그 나를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변하면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는 다시 회복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방법,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치유받는 길과 동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자, 이거 보면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옳다고 수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전혀 정반대 쪽에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뭐예요? 받아요. 그 변화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유전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이 세대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래서 이제 서론이 이렇게 되고 쭉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악을 당하면 나도 뭐예요?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원수도 포함이 돼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일이죠. 즉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이다. 누구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세상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상을 뭐요?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몰라서 그런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원수를 상대할 때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상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네, 조지 부시입니다. 부시는 뭐라 그러면서 쳐들어갔게? 그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꽈당 얻어맞으니까 성경 말씀을 부시가 인용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뭐요? 눈으로. 그래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이 말씀은 몰라. 그렇죠? 쌍둥이 빌딩을 때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들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는 점철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오해되어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가장 철저한 오해는 아직도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뭐예요? 벌 주고. 이런. 자, 여기 이제 복수하는 방법 봅시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래요. 갚지 마라. 왜? 원수 갚도록 놔두면, 조지 부시처럼 원수를 갚도록 놔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 전쟁에 사용한 돈도 뭐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돈이야. 그런데 그 돈으로 미국이 다 온 세계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주고 그러면 전부 다 미국이 온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미국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버렸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야, 역시 트럼프다. 역시 트럼프는 우리 기독교인들 뭐요? 편이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매일 죽고 있어. 지금 뭐, 신문에 보도는 안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지금 맨날 싸우고 있어.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결국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친히 복수하지 마라. 왜? 너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피비린내가 나고 양쪽 다 뭐요? 망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복수를 어떻게 하라?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이제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합니다. 복수도 오해하고 진노도 오해해. 자,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복수일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복수예요. 그리고 원수에게도 뭐요? 선을 행하는 복수예요.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는 그게 복수야? 복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마음의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즉,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얘기야, 복수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진노와 우리 인간의 진노는 조건적 진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또 무슨적 진노야? 무조건적 진노. 무조건적 진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을 하고 싶은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뭐요? 자꾸 뿌리쳐. 응? 그럼 그 아들은 자꾸 죽어가. 나는 생명을 주고 싶은데 아들은 사망적으로 자꾸 놓으라 그래. 놓으세요, 아버지. 난 아버지 필요 없어. 그때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느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노는 죽이고 싶은 진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는 어떻게 하고 싶은? 살리고 싶은 진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복수, 진노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우리 조건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누구처럼 돼버려요? 우리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말은 사랑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무섭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는 뭐예요? 다른 분. 자, 그래서 친히 너희들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그 결국은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너희에게는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권한이 없다.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뭘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방법은 뭐냐? 내 원수가, 네 돈을 떼먹은 원수가, 너를 사기친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자, 다, 이야, 원수를 죽이라 그러지 않고 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 조금 미안하지만은 편의상 임영일이가 술 먹고 뭐 하려고? 도박하려고 내 돈을 떼먹어버렸어. 그래서 도박해가지고 완전히 뭐요? 거덜나버렸어.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서울역에서 뭐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임영일이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내 새방에 데려다 놓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실 것도 주고. 원수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임영일이한테 갚아주겠대. 그런 방법으로. 은우는 어떻게 생각해? 응? 그게 좋은 방법 같아? 헷갈리지? 그럼. 이게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복수하는 방법이야.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함으로 상구 네가 그렇게 함으로 상구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임영일이를 내 왼수 임영일이를 자 불러다 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거기다가 또 계란도 풀고 그걸 끓여주고 커피도 주고 그래놓고 잠들면 벌겋게 핀 뭐요 숯불 갖다가 이명이 머리 위에 올리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 그 참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 뭐예요? 여기 완전히 화상을 입혀가지고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는 게 복수하는 방법. 이게 무슨 이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이게 이상해. 자, 문제는, 자,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성경적으로 숯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항상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 하면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드렸냐 하면, 자,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제사를. 똑같이 양이 피 흘려서 죽고, 그래서 양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뿌리고, 매일 똑같이 하는 거요. 그 왜 매일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런 제사 때 죽는 게 누가, 뭐가 죽어요? 양이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해? 예수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가, 뭐야? 하나님 아들 예수 와서 이렇게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를 계속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절망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이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사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양이 죽으면 그 양의 피는 제단 아래에다 쏟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의 그 기름을 제거해요. 기름하고 콩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요. 그 벌건 숯불이 타고 있는 제단에 올려서 그 기름과 콩팥을 태웁니다. 그 기름과 콩팥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우리들의 죄예요. 그 죄를 태우면 그래서 그 연기가 그래서 성소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연기가 올라. 그럼 그 연기가 향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향기다. 무슨 향기라?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향기다 이 말입니다. 그 향기란 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3장. 자, 여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렇죠? 자, 콩팥과 기름.
사실 이 기름과 콩팥은 제일 독이 많은 곳이야.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가 제초제를 뿌린 DDT를 뿌린 풀을 먹었다. 그러면 그 독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되게?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이라는 걸 먹는다는 것은 다 그 이렇게 기름층이 두꺼운 걸 먹는다는 것은 그 기름층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는 먹지마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 저장돼. 그리고 이제 콩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그 독이 배설돼 나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이 있으면 제일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기름이야. 그리고 콩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그래서 나무 번제물 사이에 불태울지니 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숯불은 결국은 벌겋게 타오르는 불, 거기서 성령의 불이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가 타버린다 이 말이 아시겠죠? 죄가 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성령의 불이 와서 숯불로 다 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사단에게 안수해서 사단이 죄를 다 가지고 사단이 죄를 다 가지고 없앤다. 사실은 누가 없애는 건데? 예수님 어린 양의 기름과 콩팥 그 속에 있는 죄는 누구 죄요? 우리 죄야. 그것을 성령의 불, 숯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지. 사단이 가지고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하여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그러면 숯불이란 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성령의 불이다. 그 성령의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도 뭐로 내려왔어요? 불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혀 모양의 불 같은 혀 모양. 그래서 그거를 탁 제자들이 받으니까 막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수천 명이 그날 회개를 했다는 기록도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돈을 떼먹은 내 원수 임영일이를 서울역에서 데리고 와서 내가 밥을 해주고 국을 끓여주고 목욕물도 태워주고 그러면 임영일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니? 너는 나를 죽이고 싶지 않냐? 제가 그 돈 떼이는 바람에 은숙이하고 결혼도 못했어. 은숙이도 바보같이
돈을 막 빌려줘가지고, 어? 그래서 당신같이 어수룩한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갚아버렸어. 자, 돈도 잃고, 누구도 잃었어. 내 사랑하는 약혼녀도 잃어버렸어. 그렇게 한 놈이 바로 영일이야. 응? 그런 놈한테, 상구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 그때 이제 상구가 뭐라 그래? 영일아, 사실 내 마음에는 너를 뭐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하나 보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영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영일이 마음속에 번쩍 깨달은 게 뭐예요? 상구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봐. 상구가 뭐라 그러게? 물론이야. 네가 아무리 내 돈 떼먹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리고 도박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지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처럼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명이라 번쩍했어. 뭐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기 시작. 이명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돈 다 날리고 서울역에 나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자리 가라고 해서 얻어뜯은, 그리고 또, 남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뭐요? 두드려 맞고, 이 지옥 생활을 하는데, 상구가 보더니 구원해서, 그러면서 자기 같은, 몹쓸 놈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동해서 안 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네 돈을 그렇게 떼먹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렇다. 와, 그러니까 영일이가 어떤 마음을 먹었겠어요? 상구야, 그러면 나도 네 나가는 교회 같이 나가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고 싶다. 야, 다음에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러한 감동을 받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이명일이 머리 위에 뭐요? 숯불이 올려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복수 방법이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명일이가 상구 따라 교회를 댕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일이가, 그 누구 말도 안 듣던 영일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올바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술 다 끊고, 도박 다 끊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끊을 수 없습니다. 술 끊기 힘들어, 인간의 힘으로. 도박 끊기 힘들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영일이가 건강을 쫙 회복하고 상국한 같이 모여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지금부터 난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돈 모여 갚아줄게. 그래서 영일이가 다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CU에도 알바하고, 세븐일레븐에도 알바하고, 막노동판에도 나가고, 그래, 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뭐요? 넘쳐서 다
스톤을 차고 차고 모아가지고 우리 임기남 씨도 알바 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뭐 2만원 3만원 벌어가지고 1억 2천원 모았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라 사실은.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네. 10년 후에 상구 빚 다 갚았어. 와, 여러분. 그래서 영일이가 상구가 하는 뉴스타트에 봉사자로 오게 됐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상구의 복수를 멋지게 뭐요?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구의 원수 영일이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가지고 결국은 상구하고 상구 빚도 갚게 하고 하늘나라로 뭐요? 함께 가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을 때 드디어 여러분의 그 까칠하던, 여러분 다 우리 속에 까칠한 거 있어요. 까칠하던 마음이 뭐요? 부드러지고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면서 그 알파파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의 건강한 정상세포를 악하게 한 내가 문제였구나. 그 내가 나를 고칠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의 세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